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충돌 양상으로 인해서 이준석 신당이 얻게 될 반사이익이 클 것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면은 다 뛰쳐나가서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거냐. 음. 결국은 이것과 또 대통령과 한비대위원장의 용용 갈등과 예. 또 총선을 바라보는 당선 가능성은 또 정치적이 이건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거 나가서. 오,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으로 갈 경우에 명분이나 당선 가능성 이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 오히려 이게 이제 한 79일 정도 남았다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급격히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 이제 매우 높습니다. 아. 말 그대로 이제는 예. 국민의힘은 한동훈의 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한동훈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오늘 오전에도 TK 의원들이 모여서 예, 예. 한동훈 위원장에 살짝 비토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데 음. 지금 정서가 살펴보니까 지역 여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이야기는 예, 예. 저는 이 사태 파장으로 인해서 네. 더 급격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대통령 지지층마저도 보수 진영은 급격히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쏠림과 수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어떻게 물론 보세요? 물론 그렇게 될수 있지만. 은 집권당의 예. 가장 큰 프리미엄이 뭐죠? 집권당의 프리미엄. 가장 큰거분은 정책과 산량과 관련돼서 호흡을 맞춰가고 예, 예. 중요한 제안을 얘기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충돌할 경우에. 오늘 왜 5차 민생토론회를 벼랑간 대통령이 예. 30분 전에 불참했죠? 불참해. 그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심기를 표현한 겁니다. 예, 예. 엄청난 프리미엄을 스스로. 잘라내는 거라고 볼 수밖에 음. 없다 말이죠. 네. 이런 부분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는 한동훈 체제를 통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끔 다그로 넘어간 거예요. 예, 예. 특히 수도권에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다가 힘을 실어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TK와 PK는 결국 선거 막판에 되면은 음. 뭐 지금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전체 121석이 걸려 있는 수도권에 있서의 민심인데 이 수도권에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함께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수습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떠한 경우라도 이상, 더 이상 이제 대통령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아. 그런 선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갖게 되는 그가 어떻게 표현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 전략적 충돌이 아니 음. 아니라 음. 어떻게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한동훈 체제를 더 공고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지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봅니다. 예.